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및 연준 의장의 하원 발언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TSMC가 6월 매출 긍정적으로 낸 점, 반도체주 전반의 훈풍을 일으키면서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러다 정말 연말에는 6만 6천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분위기 꼼꼼하게 시그널들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오랜만에 다 같이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승률도 미미했던 이전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도 1%대 강세로 돌아왔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 기록을 했고 S&P 500 지수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날 하원에서도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가졌는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습니다. 하반기 인플레 둔화에 대한 시그널을 줬는데 아직 인플레가 2%로 도달하겠다라는 확신까지는 얻지 못했다라는 말을 남기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줬고요. 그리고 특히 기술주, 반도체주가 강한 모습들이었는데요. TSMC의 6월 매출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또한 해석이 됐습니다. TSMC의 매출부터 함께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이라는 티커명으로 미국 상장에 돼 있는데 이날 3% 넘게 오르는 모습 나타내줬죠. 일단 6월 매출, 한 달간의 매출을 이날 공개했는데 2,078억 7천만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반영한 결과 로이터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을 합산해 봤는데요. 6,735억 1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2분기 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면이 있습니다. 이 로이터는 추산하면서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TSMC의 매출 급증은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TSMC의 6월 매출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반도체주 전반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반도체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강하게 올랐습니다. 2.7%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AMD도 3.87%, 마이크론 4%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전날 정말 홀로 강하게 올랐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을 좀 낮추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도 0.81% 강세였습니다. 이어서 대형 기술주도 대체로 좋았습니다. 지금 AI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AI 관련주에 투심이 쏠려 있는 듯한 모습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1.46% 강세를 보였고요. 애플 1.88% 상승을 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1%대, 메타는 0.9%가량 올랐고요. 아마존 0.23% 오름세였고, 테슬라 0.35% 강세로 마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잘 나가던 금융주, 이날 좀 보합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JP모건이 강보한 마감했고요. 웰스파고는 0.27% 소폭 약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편 빅테크가 대체로 강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월가에서 지금 빅테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의견에 변경이 있거나 목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 그런 종목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 목표 주가 미드함이 $2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반면 그 돈을 애플은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반영했다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대규모 투자에보다 이렇게 자사주에 나서는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된다라는 미드함의 분석이었습니다. 어쩌면 생성형 AI에 그만큼 투자를 지금 당장 안 해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알파벳 TD코엔이 목표 주가
$600,000로 높여 잡았습니다. 여전히 유튜브가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아마존 마찬가지로 TD코의 목표 주가 $2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또 다른 빅테크에 대한 월가의 입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어서 메타, 또다시 TD코엔이네요. 목표 주가 $60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AI 기반으로 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 달았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248로 높여 잡았습니다. EPS 전망치를 재반영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는 목표 주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장의 특징주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모두 다 오르는 모습, 데커스만 제외하고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3.87% 올랐습니다. 반도체 훈풍의 영향을 받은 면도 있겠지만 이날 사일로 AI를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일로 AI는 핀란드의 AI 스타트업이 되겠는데요. 유럽 최대 민간 인공지능 연구소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고객 맞춤형 AI 솔루션 구축에 조금 더 빨리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연 이번 인수가 격차를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데커스 같은 경우에는 4.86% 하락을 했는데요. 엠사이어스라는 리서치 기관이 이 호카와 어그의 6월 매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두 2.6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폴로 고가 바로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되겠는데요. 로보택시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정부가 운행 지역도 확대, 상하이까지 포함하면서 확대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이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바이두의 주가는 2.66% 상승했는데 테슬라 마침 8월에 로보택시 이벤트 예정 돼 있죠. 로보택시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 이목 주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종목, 수요일장에 어떤 종목을 주목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의 변화가 있거나 목표 주가의 변화가 있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봤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노무라가 투자 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넷플릭스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최근 좋은 콘텐츠를 연이어서 내놓으면서 구독자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결제 관련 기업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프리미어 비즈니스 모델은 좋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타겟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죠. 파이퍼 샌들러가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마진과 매출을 끌어올릴 촉매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국채금리 대체로 조금은 내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4.62% 소폭 내리는 모습들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281%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3%를 다시 좀 웃도나 했었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4.2%대 유지하면서 다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름세 0.8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원유 재고가 하락하면서 유가를 끌어올린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OPEC 계속해서 원유 수요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국제 금값도 0.5%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고 있죠. 금리가 인하된다면 금의 매력도는 부각되기가 마련입니다. 금값 오름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So there's momentum there. You know, I think to the health of the overall market, it maybe says something that things are weakening a bit and the economy is cooling, but there is a lot of momentum there. There are still a lot of dollars chasing the AI theme, which all those stocks, to the extent they're actually involved, are all associated with. And so I do think there's still some legs to that run as we, you know, kind of trade through low volume summer months here. I mean, I do think today some of Powell's comments are being read as slightly dovish by the market, which, you know, again, has spurred that trade of, well, he's very good at trying not to surprise the markets at this point. I think the thing that jumps out at me is even the slightest acknowledgement of the two-sided risk of the labor market versus inflation, right? At this point, we've seen unemployment tick up. You know, headline payroll growth has been fine, but initial claims are higher than they have been. All of the JOLTS data points to a cooler labor market. So you want to see signs that the Fed is at least acknowledging, if not explicitly, you know, starting to cut rates tomorrow, that the labor market weakness is something they're concerned about, that it's no longer a major pressure on inflation, which I don't think it is. And it opens the door to not just September, but additional rate cuts later this year and early next year, which at this point, the market, you know, needs to see. I think the economy is cooling underneath our feet, and the labor market, which has propped up consumer spending for a couple of years, is starting to wobble. So an acknowledgement of that has been great to see.